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의 주님께서 그 흠 없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드님이 더군다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전능자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맞아 죽으시는가?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이심을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봉독합니다.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그 명절이나 특별한 그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들, 그리고 또 8.15 해방 기념일, 광복절 이런 때는 우리나라도 죄인들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사면의 그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서 누구를 명절날 석방해 줄 것인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의 때에 지금 이제 빌라도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을 내가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사면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바라바를 내가 사면할까? 아니면은 예수를 사면할까?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에 보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받을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된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은 저분은 뭐 별다른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풀려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풀어주리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의외로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어쩔 수 없이 하도 그냥 군중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죠.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에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요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에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죠. 자, 14절 다시 보면은요, 잘 보세요. 아, 이제 그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라 했죠. 유월절의 준비일. 유월절의 준비일. 하루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런 얘기죠. 큰 명절인데 때는 제 6시라. 6시는 이제 12시, 난 12시를 말하는 플러스 6하면은 오늘날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이 12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숨은 계시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라 그 예수가 너희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왕을 석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죄가 없어 보이고 사람이 점잖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희들의 왕이 될 만한 분 아니겠느냐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뭐 또 몰라 역시 또 조롱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조롱하는 말이든 아니면은 말이죠 무슨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든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마귀는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악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마귀들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귀가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시죠. 왜?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왕이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 맞습니다.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주님께 경배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뭐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왕을 예수라는 왕을 없애달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적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대표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지 로마 황제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도 우리 왕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요 말씀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찾고 그걸 외면하려고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왕을 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거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아담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왕이 됐습니까? 왕은 그만두고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흐름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잖아요. 왜? 왕이 누구니까?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데 무슨 인간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자꾸 조르잖아요.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들에게 허락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언짢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나? 예?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데,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반역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꾸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죄악된 흐름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바라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라바가. 바라바가 누구냐 하면, 바라바는 원래 이게, 우리 이제 보통 거 살인 강도로 알고 있잖아요, 바라바를. 근데 일반 살인 강도는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끔찍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반역자. 그러니까 로마에 항거하는 자.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역죄 있잖아요. 로마의 반역죄.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만 사실은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이게 일반적인 살인 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를 전복시키고 독립운동하던 주로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도 출신들. 그러니까 바라바도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그런 독립군. 그래서 반란을 시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 바라바가 십자가의 가운데 달릴 사람이었어요. 원래 십자가가 원래 몇 개였어요? 갈릴리에서 십자가가 세 개였잖아요. 세 개였는데 양옆에 강도가 달리고 가운데 누가 달렸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원래 예수님이 거기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거기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돼요? 그 자리에 바라바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렇게 반란군 중에서도 왕초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그 강도들은 좀 이렇게 왕초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왕초의 졸개 정도 됐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는 로마 정권에 반역하다가 체포돼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역자라 그런 얘기죠. 반역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던 자가 사탄이었죠. 그죠? 그 사탄이 이제 인간 안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를 반역하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나타나서 하나님 반역하도록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한 것이고, 이제 그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에? 그러니까 바라바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로마 정권의 반역자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죄인들의 대표가 바로 바라바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디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의로 따지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바라바가 그 가운데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바라바가 지금 풀려난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바라바는 뭣도 모르고 풀려났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시는 바람에 자기는 그냥 어리둥절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에? 그죠?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그 끔찍한 십자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비참하게 지옥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바라바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라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바라바라고 그렇게 죄악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내가 달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끔찍하고 바라바처럼 그렇게 늘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달릴 그 십자가의 중앙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제 자꾸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그들의 요구에 항복해가지고, 결국 빌라도도 자기의 그 출세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우태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 빌라도를 살려내는, 역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인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 뜻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맨날 뭐 사도신경에서 말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빌라도가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그게 나라고요. 빌라도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에요.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죄인임을 알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빌라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라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빌라도와 같은 바라바와 같은 끔찍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거기에 주님이 달리셨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고백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지.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장하도록 데려가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당시엔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군병들이 따라붙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따라붙었다.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렇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럼 뭐 이적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려면 벌써 일으켰지. 28절. 봉독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렇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홍포는 이게 붉은 옷인데, 붉은 옷은 원래 옛날에 누구만 입어요? 왕만 입는 것이 바로 붉은 옷이에요. 근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옷을 싹 벗겼어. 빨개 벗겼어요. 그러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너 왕이라며. 왕이면은 홍포를 입어야지. 그래서 홀딱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힌 거예요. 입혔다가 또 나중에 다시 또 벗기고 말이죠. 이런 아주 끔찍한 수모를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기고 옷을 말이죠. 그리고 또, 네가 왕이라면서 홍포를 입어야지. 또 홍포를 입혔다가 또 홀딱 벗기고 이런 아주 끔찍한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로 나와서 수치심.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겨보세요. 그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게. 여러분, 거기다 막 조롱하고 말이죠. 그것도 뭐냐, 홍포를 입히고, 그것도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욕하는 의미에서 홍포를 입히고 말이죠. 이렇게 존귀한 예수님이 아주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경을 영원토록 받아도 시원치 않으신 예수님의 말이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수치를, 조롱을 당하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조롱을 누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는 죄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이런 수치를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아시겠죠? 죽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이 반역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지옥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수치와 그 조롱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이런 수치를 영원토록 받지 않고 천국에 가서 수치 대신에 뭐요? 존귀함을 받고 조롱 대신에 칭찬받고, 그죠? 낮춤을 받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게 하려고, 그죠? 수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수치는 누가 받아야 돼요? 마땅히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토록 이 땅에서 받고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조롱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사람들 앞에 계속 빨개 벗음을 당해. 응? 여러분, 조롱을 당해야 돼. 마귀한테만. 응?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또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응? 이제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응? 그 왕이니까 왕관을 쓰셔야지 왕이니까 그러고서 가시관을 그 아주 날카로운 과연 가시관을 확 뒤집어 씌우고 그 아주 피가 저절 나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에? 뼈가 상하고 말이죠. 에? 그 가시관이 무슨 뭐 이렇게 장난감처럼 만든 그런 가시관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가시관이에요. 그게 확 눌러 씌우는 거야. 그러면 막 이게 찔려가지고요. 에? 그냥 뼈까지 상하는 그런 끔찍한 가시관이에요. 에? 그거를 씌우고 또 왕은 원래 왕은 이렇게 홀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휘하는 홀이 있잖아요. 막대기가 왕의 막대기 홀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셉터 영어로 말이죠. 에? 그러니까 홀 대신에 갈대를 딱 들려주고 야, 이 갈대를 활용해야지 셉터 왕이니까 그 홀을 갈대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성공화 없어서 이러면서 막 무릎 꿇고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말이요 창조주께 말이죠.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말이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서 이런 수모와 수치를 영원토록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저놈들이 당해야 될 이런 수모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당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뭐요?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을 때 수치의 가시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수치를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0절. 봉독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이제 군병들이 말이죠. 거기 막 한 500여 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막 가래침을 예수님에게 받는 거야. 예수님의, 예? 얼굴에다가 막 가래침을 500명이 말이죠. 막 그렇게 침 뱉고 야,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막 그의 머리를 치고 말이죠. 이런 그 끔찍한 모욕을 조롱을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거예요. 참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인간들의 죄성이 이렇게 추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군병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인간들은 말이죠.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죄성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 때문에 잔인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침뱉김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지옥의 조롱과 침뱉김과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영원토록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이렇게 주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신백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그렇게 아주 존귀한 그런 삶을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대신 이런 모욕을 당했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죠. 희롱을 당한 다음에 다시 또 홍포를 또 벗겨, 처음에 빨개 벗겼다가 다시 또 홍포를 입혔다가 조롱하려고 막 조롱한 다음에 또 다시 또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었던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서 또 홀딱 벗기는 거야. 또 십자가 앞에서는 아시겠죠? 이런 수모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모욕과 죽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아주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바뀌시고, 그리고 그거를 매달아 놓으니까 막 살이 찢어지잖아요.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방식을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죽으심의 그 방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모욕과 죽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당하시는가? 모욕을 당해도 아주 끔찍한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시는데 아주 끔찍하게 맞으시고, 그것도. 여러분. 그리고 또 죽으시는데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그 뭐냐 하면,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죄악임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 당했던 끔찍한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는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일일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퍼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 간주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32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원래 여기까지인데 더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자, 32절 봉독합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이제 막 조롱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히고 다시 이제 십자가를 치고, 여러분, 죄수들은 말이죠, 그 자기가 칠 십자가를 치고 몇 킬로를 그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잔인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반역자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살인 강도는
너무 십자가가 끔찍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형벌을 안 내려요. 그냥 상해시키고 말지. 그냥, 에? 그냥, 뭐 이렇게, 에? 고통 없이 죽기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게 뭐 아주 끔찍한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시몬이란 부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 누가? 로마 군병들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 이게 참 이 사람이 아주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적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얘기예요. 채찍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죄수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채찍이라는 게 굉장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채찍이 아니라 굉장히 그 험한 채찍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쓰던 채찍은 손잡이에 줄이 아홉 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줄이 아홉 개가. 근데 세 줄은 붉은 낚시 바늘 같은 것이 이렇게 붉은 것이 이렇게 세 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세 줄에. 그 다음에 세 줄은 아주 무거운 나부로 된 둥근 추들이 세 줄에 이렇게 또 달려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줄에는 짐승들의 그 뼈 조각이 거기 다 달려있어요. 아주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 채찍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등을 내려쳤다가 이렇게 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싯바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을 파고 들어와서 살을 찢어내고, 그 다음에 무거운 또 납추가 있잖아요. 납추가 한번 이렇게 그걸 때리면 그러니까 뼈를 부숴버린다고 그래요. 뼈를 부숴버려. 그게 뼈가 부서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뼈는 왜 거기다 또 달아놨냐 하면은 이게 그 배를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기를 상하게 하는, 장기를 말이죠. 이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몇 대 예수님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채찍에 한 번 맞고 죽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 맞고. 워낙 끔찍하니까. 근데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여러 대 맞으셨으니까 엄청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러졌는데 누구 앞에 쓰러졌어요? 바로 구경하고 있던 부레네 시몬 앞에 쓰러지신 거야. 쓰러지신 거야. 그러니까 부레네 시몬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저기 아프리카의 북부에 살고 있던 그 이제 사람인데 아마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은 이렇게 1년에 세 차례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유대교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명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이제 그 예수님은 원래 그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유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에 이제 구경거리를 삼아서 모인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부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뭐 예수님을 뭐 사랑하거나 예수님에게 무슨 뭐 특별한 관심이 그게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서. 그냥 그 뭐 그 유명한 예수가 뭐 워낙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그 뭐 구경하러 가자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지고 이제 별 생각 없이 말이죠 구경하러 왔는데 해피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자기 앞에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제 아무래도 힘이 붙여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게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왔던 많은 군중들인데 그중에 해필이면은 예수님이 쓰러진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부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보니까 튼튼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질만하니까, 야, 너 이리 와! 십자가! 대신 져! 이렇게 군병들이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로마 군병들의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뭣도 모르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침, 이란 말이 아니라 마침. 공동 번역에 보면 마침이란 말이 그때 마침.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쓰러졌는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시골로부터 와서 이제 예배드리러 왔는데 유월절 지키려고 왔는데 구경 왔다가 해피려면 거기 앞에 쓰러지는 바람에 로마 군사가 많은 사람 없는데 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고 그는 누구예요? 시몬 그렇죠.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그랬다 아니면 억지로 그랬다. 억지로. 그럼 이게 뭐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시몬이 이 사람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왔다가 예수님을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서 조롱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조롱의 대열에 동참하려고. 응? 왔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엊그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으니까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막 피가 범벅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쳤던 십자가를 치니까 예수님의 피가 자기 몸에 묻겠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람은 자기는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억지로 그렇게 우연히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 바람에 예수님의 피가 그 몸에 흘러내리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느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런데 그 이 루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루포 어머니에게 보내느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 정도로 그 가정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됐어요. 루프의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루프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제 그 저기 그 브레네 시몬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부인이 바로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아주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보면 그 후손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등장해요. 나중에 보면. 크리스찬 황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원래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예수 믿고 싶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교회에 다닐 마음 전혀 없었고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필이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넘어진 거야. 에? 구경하러 왔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해필이면 불행의 시몬을 분병이 딱 지목해서 네가 저한 거야. 그럼 배후에서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각본에 다 그렇게 지금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각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피라면 그 시몬 앞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서 예수님이 넘어지 왜? 그 시몬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또 군병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시몬을 지라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군병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 시몬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 몸에 흐르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이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분이 왜 고난당하느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눈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신자가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베드로 얘기인데, 이게 베드로는 모든 신자의 그 표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버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가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하게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지고 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고,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는, 지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결국 신자는 말이죠. 결국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강권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원치 않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에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역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 보니까 그게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내게 축복이었고 그런 그 고난 때문에 죄성도 많이 내가 약해지게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가 나를 영혼도 살리고 죄도 죄성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고난을 통해서 죄성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의 그 은혜성을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전혀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믿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 영육간에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상급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